맞습니다. 콘서트 하루 전날 D-Day 1 파이팅! 어때? 떨려 안 떨려? 떨리죠. 설레고 떨리네요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굉장한 길치예요. 그래서 연습하면서 그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전 콘서트에서는 동선이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주어진 걸로만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생겼고 또 길을 찾아가려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도 많이 할 뻔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실수 없이 관객분들의 눈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또 공연을 하니까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이거 하는 거 이전에 저쪽 볼 때 웬디랑 룸보다 더 이제 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준비는 그 전부터 해보자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파워업 저희 미니 5집의 앨범을 준비를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았어요. 우리가 이런 많은 곡들을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? 특히 이번에는 신곡에 5곡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주세요. 기자회견을 끝났습니다. 엄청 덥던 오늘. 근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공연 맞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맞아요? 정말 안 올 것 같은 날을 보니까 좀 약간 실감이 나지 않아요? 공연하기 전날에도 정말 실감이 안 났고 하는 날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어제 좀 팬분들의 환호성을 듣고 관객분들의 환호성을 듣고 힘을 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 너무 공연하면서 행복했고요.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정말 2시간 반 동안 앞에 서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를 또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무더위를 이기고 공연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좀 사랑해요.